2023년 대구문인협회 네, 여름 글과 사진전 제32회 네, 제가 지금부터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얼마나 걸어야 이 산에 길이 날까? 네, 제목이 참 좋습니다. 저도 오늘 작품을 가지러 왔는데 조금 너무 일찍 와서 이제 남편과 함께 가지러 왔다가 내일까지라서 제가 그냥 여기서부터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송 김봉용 씨 거 있고 예, 요것이 제 시네요. 네, 나 그렇게 살다 가리라. 시 이다선, 사진 박종천. 이생에 남은 초놈들 아침마다 타오르는 황금빛 태양 보면서 저녁마다 타오르는 노을빛 명하 보면서 지금껏 살아온 날 감사드리며 사랑하며 살다 가리라. 달빛 안개 속에서 언약의 은빛 가락지 끼우며 그 십자가 사랑 다시 꽃필 때까지. 네, 제 시를 낭독했습니다. 여기는 한성량 시인의 허공도 있네요. 역시 사진도 박종천 씨가 찍었는데 한성량 시인도 신앙송가시죠. 네, 허공의 시를 제가 따로 또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허공 한성향. 거미 그늘에 나비 한 마리 걸렸다. 허공과 허공 사이 나비의 생이 허공을 바라본다. 조금씩 온몸을 움찔거리는 나비의 몸부림. 이승과 저승을 이어놓는 끈앞을 하나. 또 다른 허공 하나. 한 삶이 허공에 매달려 있다. 네, 거미 그림과 잘 어울립니다. 예, 산딸기 만개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예, 김용주 시인의 것도 있고 손동약 시인 것도 있네요. 예, 행사 때 잘 오시던데 끼뚜라미 시 손동약 사진 박종천. 황홀한 달빛이 내 마음을 포근히 적시며 보채고 있는데 애달프게 우는 끼뚜라미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끼뚜라미야, 밤이 이슥하고 이슬이 차가운데 이제 그만 자거라. 한밤중 중천에 떠있는 다리 저리도 교교한데 너마저 곡진하게 울어대니 내 마음 들 곳이 없어 잠든 나를 깨우는구나. 네, 손동락 시인의 시였습니다. 네, 제가 조금씩 얼굴을 조금 아시는 분들 시를 낭독하고 있네요. 네, 얼굴을 잘 모르는 분들은 또 그분들의 정서적인 것들을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아시는 분들 것만 몇 편 이렇게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제가 모르는 분 거지만 쉽기가 마음에 또 와닿네요. 괜찮아 함께라서 장계원. 길을 돌아본다는 건 걸어온 길 되감는 일. 해묵은 항아리 속 잘 익은 찻잎처럼 너 있어 참
참 좋았다고 오래도록 답하는. 네, 괜찮아시가 너무 좋습니다. 에, 욕망의 새 서유진 씨, 박종천 시인의 시가 몇 군데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에, 강대나물 박종천. 봄까치 냉이 꽃다지 봄맞이 노래하면 분홍빛의 초록장산 펄럭이며 덩기덕 쿵덕. 아, 나는 광대여라 빈봄 찾아 떠나는 술잔에 노을 띄우고 달빛 눈물 삼킨다. 광대로 피고 지며 외발로 덩실덩실 선홍빛 눈시울 불켜 텅 빈 봄을 적신다. 나 그렇게 살다 가리라. 이다선. 이 생에 남은 초놈들, 아침마다 떠오르는 황금빛 태양 보면서 저녁마다 타오르는 노을빛 명화 보면서 지금껏 살아온 날 감사드리며 사랑하며 살다 가리라. 달빛 안개 속에서 언약의 은빛 가락지 끼우며 그 십자가 사랑 다시 꽃필 때까지. 네, 제 시를 낭독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아시는 분들의 시를 중에 몇 개를 하려고 하는데 다 하기에는 좀 많죠. 네,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머 아트에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네요. 네, 심후섭. 네, 심후섭 회장님 거네요. 너를 기다린다. 심후섭. 나는 시방 모네가 보고 싶다. 내 생각 간절할수록 나는 살아나고 내 모습이 희미해지면 나 또한 물안개 되어 사라진다. 오늘도 나는 연못 가득 단비로 내려올 너를 기다린다. 네, 심우섭 시인, 우리 대구문인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원래 2023년까지 3년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점잖으시고 인품이 좋으신 우리 회장님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네, 장미 이태석. 와보소, 동네 처녀들 벌건 대낮에 새빨간 입술로 모두 바깥만 살피고 있어. 저 탱탱한 볼 좀 보소. 한순간도 못 참는가 봐요. 예, 시가 참 맛깔나게 재미있습니다. 이태석 시인의 장미.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안개나무. 예, 조금 더 글씨가 선명했으면 좋겠는데. 아, 정숙 시인의 시가 있네요. 네, 우리 정숙 시인님 활약이, 활동, 활약 대단하시죠? 예, 사투리 시부터, 예, 엄청나게 많은 시들을 하고 계시는데, 눈물 있을 정숙. 들꽃 폐차장에서 별들이
밤내 비꿀리는 소리 들어본 적 있는가? 별들이 밤내 비꿀리는 소리 들어본 적 있는가? 들어본 적 있는가? 있는가? 네, 제가 조금 더 몇 번을 더 넣었습니다. 김인백 시인의 시도 있는데요. 글씨가 조금 선명은 안 하지만 네, 김인백 시인도 신앙송을 하시죠. 네, 분수 김인백 치솟아 오를 땐 좋았었지 치솟아 오를 땐 좋았었지 뿜어내는 광기 해가 반겨주지 않던 바람이 면박 주지 않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욕망의 끝은 어디인가 부서지는 알몸 네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분수를 잘 알고 욕망도 다스리고 예, 아름다운 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 암벽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암복순 정하의 우남이 방정연 시인도 예, 하모니카 강사로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무지개 방종현 무지개는 희망이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이다. 무지개는 도전이다.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다. 무지개는 기회다. 도전하다 보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우리에게 무지개는 희망이다. 희망이다. 네. 뭐 제가 잘 모르는 분들 것도 있는데 네, 우리 김정근 수석문인협회 또 회장님이시고 우리 시분과 회장님이신데 네, 우리 김정근 시인의 진달래꽃 진달래꽃 김종근 진달래 저고리 입은 유건산 전망대 아래 여러 골짜기마다 푸른 치마 길게 펄럭이고 저고리 옷고름 속 진달래 추억 생각나면 연분홍 그리움 안고 종일 진달래 꽃길 서성인다. 예, 이해숙 시인도 예, 활동을 많이 하시던데 망향 이해숙 어느 날 더 이상 자랄 수 없어 너덜거리는 꿈을 내려놓을 때 굴절된 강물의 언어는 나무가 내려놓은 붉은 잎들을 징검 도린 양 밟아 오르고 있더라. 네,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여행 갔을 때의 풍경 같은데 아 이홍렬 시인의 시도 있네요. 발가락 시인이죠. 이홍렬 시인의 영화도 나왔죠. 예, 이홍렬 시인이 영화를 다 찍었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축하드립니다. 긴 빗소리 이홍렬 빗소리는 정겨워라 고운 꽃잎에 담긴 속삭임같이 빗소리는 포근하여라 엄마의 아늑한 품속 노래같이 빗소리는 어여뻐라
아기의 잔잔한 미소같이 빗소리는 고마워라 빛바랜 시절의 영롱함같이 빗소리는 사랑스러워라 내 마음 다 적셔도 서럽지 않음같이 네 빗소리의 사진도 너무 좋습니다. 콩설이라는 시도 있고 네 김윤숙 시인의 시도 있고 네, 사진들도 너무 좋고 글도 너무 좋습니다. 네, 시들이 60편이 네, 있습니다. 이혜리 시인의 꽃이 진다. 네, 사진이 정말 화려하고 좋네요. 꽃이 진다. 이혜리 내 삶이 꽃인 줄 모르고 꽃 찾아 떠돌다 돌아오니 꽃이 진다. 내 삶이 꽃인 줄 모르고 꽃 찾아 머물다 돌아오니 꽃이 진다. 네. 이혜리 시인의 이혜리 시인도 신앙송가시죠. 예, 권용세 시인의 날고 싶어 연이 날고 있다가 전기줄에 걸렸네요. 날고 싶어 권용세 전기줄에 붙들린 연 날고 싶어 날고 싶어 연을 움켜잡은 전기줄 나도 날고 싶어 나도 날고 싶어 네 권영세 시인님은 기독교의 문학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박숙희 시인도 시를 많이 활동을 하시던데요. 예, 행복 박숙희 새참밭 빗줄기가 말끔히 씻어낸 살구향기 아침에 산 아래 책방에서 연락이 왔다. 시집이 또 한 건 팔렸다고 글 짓는 사람으로 와서 기분 깨진다. 나는 누구가 내 시집을 펼쳐놓고 공감한다는 게 그 작가를 생각한다는 게 오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시집보다 비싼 밥을 히히 내가 쏜다. 네 재미있는 시였습니다. 이상진 씨의 시도 있고 네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숙희 시인의 김숙희 시인도 시를 많이 활동하셨는데 할머니 김숙희 행여 자손의 바람 불세라 연두색 이불 아래 부적을 살펴보시던 계금불사 인연 따라온 색실 세월이 한 땀씩 받아 올려 소박소원 이루시던 할머니 네, 김인강 시인의 시도 꽃의 말 김인강 꽃에도 말이 있다는 걸 심심하면 바람을 부르고 외로우면 나비도 부르는 하늘 하늘 몸으로 흔드는 말도 있다는 걸 지나는 흰 구름 손짓하면 대답하는 모두가 알아듣는 꽃의 말 모두가 알아듣는 꽃의 말 네, 꽃의 말이 정겹습니다.
김영근 성종이죠. 예, 이제 대충 제가 이름을 알고 있는 인사를 나누었던 분들의 시들을 낭송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입니다. 2023년 대구문인 협회 글가사진전 제32회 얼마나 걸어야 이 산에 길이 날까? 한국문인협회 대구 강력시지에 여러분 감상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다선 시인의 신앙송이었습니다.